오리씨입니다. 오늘은 베네피트의 신상품 블러셔를 이용해서 코랄 메이크업을 해볼까 하는데요. 블러셔인데 아이 메이크업까지 같이 해볼까 해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너를 통해서 얼굴을 정리해줄게요. 우선은 이거를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얼굴을 닦아줄게요. 저는 스킨케어 단계에서는 스킨으로 이렇게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닦아줍니다. 표면을 정리해줘야 피부결에 있던 각질이라던가 먼지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화장을 조금 더 잘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같은 라인의 제품을 바를게요. 지인분께서 이걸 쓰고 나서 좁쌀 여드름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 좋다 이랬는데 저도 그냥 이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진스 제품은 전 잘 쓰고 있어요. 하이빔! 미니 사이즈 너무 귀여워서 제가 미니 사이즈 리뷰는 따로 했지만 하이빔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 좀 환해지는 느낌 이런데 그리고 이렇게 T존, 코, 그리고 이 턱 라인 쪽 이런 데 좀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환해지는 느낌은 나죠? 제가 아이 메이크업부터 했더니 왜 거꾸로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은 제가 전체적으로 화장, 아이 메이크업을 밑에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눈 먼저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갤리포니아입니다. 갤리포니아 안에 내용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 해볼게요. 짜잔! 요런 느낌. 진짜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지? 단델리온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핑크색이잖아요. 본품과 미니 사이즈 차이는 요런 느낌? 아, 약간 붉은 끼니. 마스카라 파시오 브라운입니다.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그냥 구입한 건데 미니 그거 눈썹 고데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던데 하나는 조금 더 큰 거고 이건 작은 건데 파우치에 넣어 다니기엔 좋은 것 같아요. 훌라! 훌라가지고 제가 음영을 좀 줄게요. 여기 턱이나 이런 데 음영 주구나. 그럴 때 바르기도 하고요. 이게 좀 색깔이 진하게 발색되기 때문에 조금 이 양 조절 조심하셔야 돼요. 코 옆에 제가 콧볼이 넓어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바를게요. 21호 같은 피부는 훌라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저같이 21호와 23호 중간 피부 같은 경우에는 훌라로 이렇게 여기 쉐딩 해주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오로라.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바르시면 그 훌라를 발랐던 그 느낌이랑 잘 어울려지면서 좋아요. 블러셔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색깔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퍽퍽퍽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바르거든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괜찮다. 이런 느낌. 단델리온 이쪽에 발라볼게요. 역시 단델리온은 핑크핑크합니다. 이런 느낌.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땐 이게 약간 코랄 느낌이 훨씬 많이 나요. 오렌지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에 발라보니까 완전히 붉은 느낌이기보다는 코랄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훌라가지고요. 살짝 해요. 여기 지금 블러셔랑 여기 지금 쉐딩한 부분 있죠? 쉐딩을 하면서 안으로 살짝 들어올게요. 블러셔랑 이거랑 조금 이어서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더니 괜찮아서 요즘은 많이 애용합니다. 얼굴도 좀 좁아 보이고 얼굴도 날씬해 보이니까요. 차차반 미니 사이즈 너무 귀엽죠? 제가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밤이니까 색깔이 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바르면 약간 오렌지 나죠? 차차 틴트를 바를게요. 베네피트 신상 블러셔를 발라봤습니다. 아이와 블러셔 다 같이 발랐는데 어떤가요? 여기다가 저는 차차 틴트 같이 발라주는 거 요로 같이 발랐죠? 블러셔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러셔를 바르는 거에 따라서 얼굴 면적도 다르고 생기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블러셔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장 가실 때는 파운데이션만 하시고 블러셔를 뺀 상태에서 가시면 좋고요. 블러셔 발라보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 색상이 어떤지 내 얼굴에 붉은기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색상이 어떤지를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씨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